옛날 영향으로 돌아갑니다. 내가 그러면 힐을 신으면 내가 기분이 좋고 힐을 안 신으면 자신감이 없어? 그럼 나중에 전쟁 나면 어떡할 건데? 힐 신고 도망갈 거야? 힐 신고 도망갈 거야? 들고? 그건 영어로 말하면 S-I-C-K, sick 한 거예요. 유리야, 유리 공주, 잠깐만 저쪽 가 계세요. 옳지. 옳지.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 sick, sick이란 게 아프다, 아픈 거예요. 그런 생각. 어? 그렇잖아. 내가 힐을 신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? 힐을 내가 신으면, 높은 걸 신으면 내가 이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, 어디 가서든지 자신감이 있고, 내가 힐을 신었을 때는 남편이랑 어디를 가도 나는 자신감이 있고, 내가 힐을 안 신었으면 내가 뭐 기분이 나쁘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져? 그건 굉장히 씩한 거란 말이에요. 아픈 생각이야. 그건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 이거예요. 저의 경우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. 힐은 안 신, 여러분은 힐은 안 되겠지만 나처럼 언덕에 올라가야 이쁜 것 같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게 여러분이 하나씩 이상은 있어요. 그거를 지금 제가 찾아드릴 거예요. 지금까지는 공통의 이너힐링을 했고요. 누구나 이너힐링을 했고. 왜? 수연이 왜? 네. 우리 이제 맛있는 음식 올 거야. 그거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야. 그런데 그 이상한 거 그 몇 개 때문에 우리가 원수한테 질 때가 많아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게 뭐냐?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? 본인의 아 이건 진짜 아닌데 나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아시는 분 있어요? 한 개 이상? 어디? 우리 자매님 어떤 게 있어요? 아이라인에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. 다 같이 박수! 해서 좋습니다. 아이라인. 아이라인을 하면은 자신감이 좀 있고, 아이라인을 안 하면 자신감이 좀 없고, 좋습니다. 뭔가 자신감이 없고. 자, 또 그 뭐가 돼도 좋아. 외모가 외모에 대한 거 아니었을 때, 하여튼 그 뭐가 됐든 나는 이런 거 이상한 거에 묶여 있어. 내가 이런 거 뭐 아는 사람. 하나도 몰라? 현주 집사님 뭐 없어요? 광복사님 어떤 거 있으세요? 제가 형을 네. 제가 치료하고 형을 똥단지? 안 뭐라고 돌렸다고요? 똥단지? 네. 응, 그래갖고요. 똥단지가 무슨 뜻이에요? 아, 똥단지가 뚱뚱한 거구나. 아, 이거 우리 부사님이 형을 항상 때리고 눕히고 했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그 큰형이 우리 목사님한테 똥단지라 그랬다. 너는 이 다리가 뚱뚱하다.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반바지를 못 입었었다. 박 목사님, 박관련 목사님 왜 또 빵 터졌어. 왜냐하면 아픔을 듣는데 왜 막 좋아하자면 목사님 없으셔. 왜? 목사님도 때렸어요? 어렸을 때 누구? 때리지 않았어요? 맞았어요 목사님? 키가 큰데 맞으셨어요? 키가 큰 데도 많으셨구나. 그래요, 그런 거. 지금도 본인이 똑똑한 것 같고,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. 그게 무섭다니까, 그런 것도 조그만한 게. 자, 우리 평안이, 본인이 뭐 웃긴 거 없어? 아는 거 있어요? 초등학교 때 너무 말라서 반팔 안 입고 다녔군요. 요즘은 입죠? 우리 경표 집사님은 그런 거 있으세요? 뭔가 묶인 거. 꼭 외모가 아니라도 돼요. 뭔가 이렇게 묶인 거.
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있다. 이만큼은 돼야 돼.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. 이 정도 돼야 된다.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. 생각을 가져야 한다.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. 강박관념에.
어떤 거 보시나요? 상대방이 말을 네. 거칠게 할 때는 네. 확 올라오는 거니까. 상대방이 말을 거칠게 할 때 확 올라오시는 거. 근데 그게 왜 그런가? 이런다? 이렇게 같이 목사님하고 있잖아, 변호사님하고. 변호사님하고 같이 있는데, 변호사님 갑자기, 아버지! 이래! 내가 놀래. 집에서 막, 아버지! 뭐 이런다? 그래서, 아니, 기도하는 신앙이면 아버지 좋고, 모두 좋고, 막 크게 방언해야 되는데, 아버지! 이렇게 확 놀라서, 자기야, 이렇게 갑자기, 아버지, 그럼 내가 깜짝 놀래. 내가 그런다? 그랬어요. 깜짝 놀래, 자기야. 아, 깜짝아. 내가 이랬다? 내 변호사님 뭐라 그래요? 자기는 기도할 때 더 무서워. 미안해 자기야 뭐 이래야 되잖아. 자기는 기도할 때 더 무서워. 자기들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. 악권이 악권.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야. 근데 그거를 현장집사한테 얘기했더니 까까까까 웃는 거야. 맞다고. 나 기도할 때 무서워야? 마귀들 내쫓아야 되니까. 자기 기도할 때 더 무서워. 그때 미국에서 어디를 이사를 내가 갔다 갔는데 갑자기 남자가 나오는 거야. 사람 집에서. 놀라서 내가 침대에서 이렇게 굴릴 뻔했어요. 2층에 살았는데. 그래서 언니 내가 무슨 그 이상한 집 있잖아.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 갑자기 파킹장에서 팍 나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침대에서 이렇게 굴렀어.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쳤어. 그랬다. 그리고 언니가 뭐라 했냐? 너가 더 무서워. 나보고 안 이쁘다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그 뭔가 말도 아닌 거에 묶인 게 있어요. 근데 사단은 그 부분을 건드려요. 일부러 여러분 인생에서 올라오라고 평강을 깨지라고. 사단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. 우리 집사님은 그런 거 있어요?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거에 묶였지? 뭐 이런 거 없었어요? 네. 누가 뭘 보냈다고요? 네. 자, 우리 사모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? 이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 잡혔지? 이런 거 없으세요? 어떤 거 있어요? 아이가 저런 모습이 화가 나고 내가 그 아이와 싸우고 있는 나이라는